제가 합격한 성적이 되게 안 이유는 좋고 그림에 대한 성격도 자신감이 별로 없는데 이거 고쳐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해도 되나요 인터뷰? 네 이렇게 해도 돼요. 자 예순대 여원대 청담대 상담대 교실 합격자 이천 학생 축하드립니다. 와!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할게요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이채원입니다. 만화 애니과를 선택한 이유 들어보세요. 옛날부터 뭐 만화책이나 동화책 이런 그림이랑 글이 같이 있는 매체들을 되게 자주 접하면서 자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걸 그려보고 싶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일단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위주로 많이 그림을 그렸고요. 또 배경 위주로 연습도 많이 했고 멘탈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되게 애들 멘탈 상태를 빨리빨리 캐치해 주셔서 되게 조언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. 뭐 만약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고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는데 막 이거 고쳐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지적 위주로 말하면 되게 속이 상하잖아요. 그런데 그런 거 잘 신경 써주셨고 약간 맞춤형? 그리고 보통 입시 시작하면 그림체가 입시 그림체로 바뀐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각자 그림체나 스타일을 다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. 제가 합격한 이유는 색감이나 분위기 같은 걸 되게 제 그림체에 맞게 잘 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제가 청강대 이미지보드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만화를 그리다가 이미지보드를 하게 되니까 감도 잘 안 잡히고 개성 없고 뭔가 좀 밋밋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엄청 마음대로 과감하게 도전했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수채화를 위주로 썼는데 색연필도 갈기고 막 번짐도 되게 많이 쓰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또 새로운 저만의 스타일이 생겼었어요.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연출이 굉장히 무난하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작품의 분위기나 색깔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하셨습니다. 기억에 남았던 건 지금 생각하면 두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요한 뭐 좀 가고 싶은 대학, 애들이 좋아하는 대학 청강대 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편지 써주셨던 거랑 응원의 편지 그거랑 또 친구가 학원에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왔어요.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가 그 전기 충격 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손을 넣고 뭘 말해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채원아 넌 사실 이슬만 먹고 사는 요정이지?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맞아!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게이지가 있어요. 거짓말 정도가 이제 진짜에 가까운지 거짓에 가까운지 근데 거기서 진짜에 제일 가깝게 해서 전기 충격을 못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전 그날 하루 동안 이제 이슬만 먹는 요정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멘탈 관리도 멘탈 관리인데 건강 관리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고3 입시 막바지 때 막 실기 시험 치고 하는 그 시즌 때 허리 디스크가 왔었거든요. 몸이 아프니까 멘탈도 자연스럽게 바다삭 되더라고요. 꼭 건강 관리를 꼭 열심히 해주면 좋고 사실 입시를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평소에도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고 특히 코어 위주로 허리 위주로 꼭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. 가끔 그림 입시를 하면서 조금 멘탈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. 내 그림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못나 보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관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꼭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결실이 생기더라고. 애니창아 화이팅!